이번엔 네 번째 퀴즈입니다. How do you win your prize? 어떻게 여러분의 상을 탈 수 있을까요? 하는 말이죠. The three prize. 세 개의 상이 있습니다. 제가 빠른 이번 에피소드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는 문장들을 다 읽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문장의 구조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uppose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개의 상을 제공한다고 제안했다고 세 개의 상을 주는 것이죠. 주는 것을 제안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A라는 상과 B라는 상과 C라는 상입니다. A라고 하는 상은 셋 중에서 최고 좋은 상품입니다. B는 중간점이고 C는 부비 프라이즈. 그러니까 탈락한 뭐죠? 뽑기나 이런 뽑기 이런 게임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주는 그냥 별 가치 없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싸구려라고 해야 되나요? 싸구려 기념품. 이걸 부비 프라이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주기는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주는 게 부비 프라이즈예요. 이게 세 번째 C라는 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문장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아, 다음에 to make 돼 있죠. 그 문장이 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다면은 나는 여러분에게 A나 혹은 B 둘 중에 하나의 상을 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 그 문장이 틀린 문장이면은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5다. 그렇게 하면 틀린 문장이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은 C 상품을 받게 될 겁니다. 부지 프라이즈죠. 물론 of course 여러분이 A나 B 둘 중에 하나를 획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그냥 2 플러스 2 is 4, 2 더하기 2는 5다, 4다 라고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참이죠. 참이니까 여러분들은 A 혹은 B 중에 둘 중에 하나의 상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상품 A에 딱 꽂혀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A를 딱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상 A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에게 A라고 하는 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하는 것이 퀴즈입니다. 자, 이 해석을 제가 해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끝까지죠. 이것을 문장 어떻게 하나요? 이만큼 복사를 했어. 다음에 네 번째 퀴즈죠. 이게 네 번째 퀴즈 넣고 이 부분은 치우고 이거 붙여놨습니다. 네 번째 퀴즈예요. The three prizes 라는 퀴즈입니다. 이것을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됐죠? Statement spelling이 틀렸나요? 다음에 여기까지 같이 볼까요? 됐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SVCA S와 V와 C와 A로 분석을 하고 하되 각 요소의 품사 품사로 하는 것은 명사구인가 동사구인지 혹은 형용사인지 혹은 부사인지 혹은 절인지 그죠? 그 품사도 마찬가지 여기다 기록하란 말입니다. 만약에 절인 경우 A에서 CL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위에 있는 문장들 몇 개죠? 5개인가 6개인가 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문장입니다. 그것을 밑에다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